봄나들이 명소로 소문 자자한 경주 대릉원 일대. 그런데 오자마자 비가 막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쁘다. 근데 아니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감독님 오늘 촬영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네. 아니 이 날씨에 벚꽃 보러 오는 사람도 진짜 그냥 독한 사람들이겠네 그러면 진짜. 아 오늘 독한 트레이닝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가시죠. 트레이닝도 참 좋긴 한데요. 아니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 사람이다. 어 외국인인데요? 아 nice to meet you. 아 야야야. 어 where are you from? France. France. Paris Saint Germain. 이강인. Let's go. 아. Oh, what do you think about Gyeongju? It's pretty? Pretty, very pretty. When the sun is here. Ah, sun is here. Ah, today rainy, right? Ah, yes, yes. Me too. Ah, rain, man. Ah, rain, 이게 뭐야, 이게. But, 무슨 사람인지 알겠어요, 저분이. History? History. Village? Very very good. And Seoul is more very busy. We go to a temple. Bus number 10. Bus number 10. Oh, you have to hurry. Oh, 5 minutes left. Okay. 사랑해요, 경주. 강현 씨가 외국 생활 많이 해서 영어 잘한다고 했잖아요. 맞나요? 좀 의심스러운데. 아이, 사부님도 참 그 의심 걷어주시고요. 이 날씨에만 주목해주세요.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촬영 적게 생겼다고요. 어떡해요, 진짜. 아, 작가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사람이 있겠어요? 망한 것 같은데. 집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한 말이 없는 카페. 하지만 사장님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돈 받아야 해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경주 처음 왔는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사람들 좀 많은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사람들 많은 데는 저희 황리단길이 경주에서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늘은 뭐 좀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없대잖아요, 피디님. 어떻게 할 거야? 작가님 어딨어? 없대잖아요. 여기서 사장님, 여기서 네. 장사 어쨌든 오래 하셨으니까 네. 대충 여기 전반적인 느낌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 이제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하필. 아, 그럼 원래 뭐 이쪽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 원래는 거제 사람입니다. 아, 경남에서 오셨어. 아니, 거제 분이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일을 이렇게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아, 독하다. 아니, 경주가 어떤 모습이 그렇게 이쁘셨던 거예요? 봄에는 일단 저희가 벚꽃도 많이 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전통적으로는 이런 기와 느낌 또 가을에는 핑크 뮬리 그런 모든 조건이 되게 경주가 이제 저에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정화랑. 어, 화랑이에요? 화랑? 예. 나중에 경주랑 너무 잘 맞는 이름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 안 그래도 이름같이 제가 경주에 올 운명이었나 봅니다. 맞네, 야, 정말. 예. 그러네요. 카페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 파이팅! 이름부터 용맹한 정화랑 사장님의 경주살이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황리단길을 찾았는데요. 세상에나 비가 쏟아지는데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게다가 다들 뭔가를 굉장히 맛있게들 먹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단체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선생님? 예, 예. 아유. 구미에서 왔습니다. 구미에서요? 네. 구미에서 야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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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근데 이 경주 오셔서 어떻게 네. 알고 오신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시원빵 유명하잖아요. 딱 한입 배어 물면 고소하고 그렇지. 치즈가 쫙! 황리단길까지 피신서요. 피자보다 더 많이 이렇게 쫙 늘어나는데 네. 이렇게 표현을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고 좋아요, 진짜로. 맛있어요? 네. 아, 네, 회사 야유회 오셨잖아요. 네. 오늘 일 안 하고 그냥 놀러 오셔서 기분이 엄청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대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누가 제일 한마디? 대표님께 한마디. 아 대표님 오늘 저 날씨는 이렇지만은 대표님 덕분에 오늘 뭐 즐겁게 놀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 루팡 제대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경주에 왔는데 이거 안 먹고 간다? 그럼 난리 난답니다. 우리 쌀로 만든 반죽에 쭉 늘어나는 치즈가 별미라는데요. 무조건 1인 1빵 아니면 싸웁니다. 사이좋게 하나씩 들고 쭉쭉 늘려가며 맛봅니다. 이거 잘 늘어나겠다. 아니 이분은 어디 뭐 홈쇼핑이나 먹방 하시는 분 섭외한 거 아니죠?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 아까 맛있게 설명하신 그분이잖아요. 네. 경주 올 때마다 찾는 단골이시답니다. 예. 와. 이거 보고 참을 수 있나요? 저도 먹을 거예요. 엄청 많이 오시네요. 네, 그렇죠. 요새 바쁜데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진짜 하루에 제일 많이 팔 때 한 15번 몇 개까지 팔았어요? 한 2,000개 이상으로. 와, 2,000개. 와, 많네, 2,000개요? 네네네. 근데 궁금한 게 100원, 뭐 1,000원, 만원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10원이에요? 경주에 네. 저희 불국사에 다보탑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주에서 10원. 아~ 경주는 10원. 아, 네. 그 다보탑이 10원이 경주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10원 빵. 아, 그렇구나. 빵 하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10원 빵이니까 10원 맞죠? 에이. 3,000원입니다. 아, 3,000원이요? 네. 아, 10원 해주세요. 옆에 이분 누구세요? 몰라요. 먹다 보니까 계셔서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경주 간식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예. 쭉. 경주 이렇게 하루 지내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그 한국적인 거를 다시 이제 계속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래요? 외국인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여기 가보고 싶어요. 어디요? 여기 대릉원이나 막. 아, 대릉원 아직 안 가봤어요. 한국 진짜 가야 돼요. 진짜 아, 멋있어요? 대릉원 가면 뭘 꼭 봐야 돼요? 거기 사진 스팟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거기 줄 서서 사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가봤습니다. 대릉원. 그야말로 클 때 드넓은 대릉원은요. 신라시대 왕족의 무덤이 모여있는 경주 대표 유적지인데요. 추천한 이유가 있었어요. 명소인 만큼 비가 오는 날에도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 문치 있어 근데 보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둘이 너무 오붓하게 그러셔가지고 보기 좋아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해가지고 좀 잡았습니다. 네. 몇 번째 방문이신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10번 이상 왔었고요. 이곳에 오시면 또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나요? 저는 양동마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양동마을이요? 예, 예. 뭐예요? 무슨 마을인데요? 거기가 조선시대의 양반 마을이잖아요. 아. 그 세계 문화유산 지정된 거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역사 공부 좀 하겠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혼났어요. 모를 수도 있죠. 네네네. 저 태정태세 문난세 예성현 님. 제대로 혼났습니다. 역사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역사 유명한 강사 그 설민석 선생님 좀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좀 닮은 것 같아서요. 안 닮았나요, 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저도 역사 공부 똑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역사적인 기운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가 오시는데 아주 대단하시네요. 예. 네. 아우, 독하세요. 예. 네. 누구예요? 네, 진짜요? 네, 44명! 44명? 네? 가족이 44명이라고? 야, 일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바로 독하게 인터뷰를 해봅니다. 대가족이네요. 비어드네 대장장! 어디서 오셨어요? 춘천! 네! 멀리서 오셨네요. 5시간 걸리셨겠네? 네. 네. 춘천에 네. 우리 거봉산악회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네. 저기 여행을 온 거예요, 1박 2일. 그래 왔는데 비가 와서 벚꽃구경을 제대로 못했어요. 비님만 안 왔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다고. 비야, 그만하라! 비도 비인데요. 이만큼 걷고 떠들어다 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냐고요. 아, 감독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제 구경 그만하고 밥 좀 먹으면 안 돼요? 준비해놨죠. 놀러 왔으면 먹어야죠. 현장에서 작가님이 바로 섭외한 식당.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더 기분 좋은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역시 경주 안에 뭡니까? 바로 한식이죠. 그럼요. 한국 사람은 밥심.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 가득해요. 비가 와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수성찬 또 시켜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아, 우리 감독님, 작가님 이 채찍과 당근을 아주 적당히 주시네. 내가 진짜 독점이 미치겠어. 내가 진짜. 많이 드세요.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드세요.
또 뭘 시키려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래요. 네,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었습니다. 고생하고 먹는 밥이 아주 꿀맛이에요. 근데 옆에 작가님이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 표정이었어요, 정말 저분. 아주 거덜내더라고요. 예. 오, 싹싹 비었네요. 너무 잘 먹었어요. 아니 원래 외국에서는 이제 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 셰프님께 인사드리는 요 풍습이 있거든요. 모르셨죠? 네. 요 맛있게 먹었으니까 셰프님께 좀 인사를 좀 드리러 가겠습니다. 아우 너무 잘 먹었다고. 셰프님 계세요? 셰프님? 셰프님? 예, 안녕하세요. 셰프님 예,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셰프님을 불렀는데 두 분이서 나오신 거예요? 누가 진짜 셰프예요? 저희 같이 동업하고 있어서 같이 같이 동업을 하셨구나. 네. 믿을 만한 사이 맞아요? 예. 보통 동업하다가 많이 빠개지던데. 빠개지다니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다가 저희가 동기 사이인데 처음에는 이제 황리단길에서 간식 같은 거 조금씩 부업으로 하다가 네. 좀 요식업에 좀 관심이 생겨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업이 좀 잘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또 메인 한식을 좀 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한 달에 보면 얼마 정도 뜹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는 꽤 짭짤하게. 아, 짭짤하게. 아, 잘 회사를 나온 거에 대해서 후회 없으시겠네.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여자친구는 있으시고? 저는 없습니다. 저는 뭐 이제 결혼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결혼해야 돼요. 좀 소개시켜주세요. 아, 열심히 좀 찾고 있는데 네.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네, 좀 네, 맞는 말이에요? 아, 진짜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말로 하는 게 다. 아, 예, 저희 지혁이 형은요, 예, 다른, 그런 게임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일이랑 운동, 집밖에 모르는 사람이고요. 착실하고, 성실하고, 바른 청년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저희 작가님 어떠세요? 제가 결혼식 사회 보고 있거든요. 아, 연락 주세요. 네. 즉석으로 성사 되는 거예요? 대릉원 인근에는 황리단길만큼이나 더 유명해지고픈 독한 마을이 있는데요. 형, 무슨 음악 소리지? 도끼야, 너도 들리지? 어, 여기 안에서 나는 것 같은데? 뭐지? 우와, 뭐야 이거? 신나는 음악 소리가 안겨주는 마을. 다들 춤바람 제대로 나셨더라고요. 우와. 이게 뭐 계신 거예요, 이거? 야, 춤추고 있죠. 춤추고 계세요? 이게 무슨 춤이에요, 이게? 라인 댄스. 라인 댄스요? 라인 댄스. 라인 댄스가 어떤 춤이에요? 라인 댄스 한박 추면서 네. 사방으로 돌아가서 예, 원을 보시. 아,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추는 예, 춤입니다. 예, 예, 아, 예. 이거 추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춘지 3일. 3일? 예. 너무 잘 추시는데 근데? 글쎄요. 네. 아니 그나저나 이 마을이 예. 좀 뭐 이렇게 춤으로 뭐 유명한 마을이에요? 예, 춤도 추고 서예도 하고 예, 마을 호텔도 있고 예, 여기가 아주 활기찬 마을이에요. 호텔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마을 호텔이라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마을에 있죠. 이 마을 주변에. 예.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러면. 예, 한번 찾아보겠어. 호텔로 보이는 높은 건물이 전혀 없거든요. 할머니 집처럼 생겼는데? 아, 거짓말 치신 거 아니야? 어? 여기 좀 느낌이 다른데? 여긴가? 어? 아이고.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이 마을에 호텔이 있다고 해서 찾고 있는데 혹시 여기 호텔인가요? 네, 호텔이 맞습니다. 어? 진짜? 알고 보니 오래된 가정집을 개조해서 숙소로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야, 아니 이 나무는 뭐예요? 너무 이쁜데? 1934년에 네. 심어진 100년 된 동백나무가 있는 호텔입니다. 와, 100년 된 동백나무예요? 네, 집도 100년이 되었습니다. 100년이요? 네. 아니 근데 마을에 웬 호텔이에요? 아, 저희 황촌에 네. 이제 비어진 빈집들이 많았어요. 아~ 빈집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빈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호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면서 고요하기만 했던 마을. 이제는 옛 것과 새 것이 만나 주인을 잃었던 집들이 감성 호텔이 되었습니다. 와, 너무 좋다. 네, 진짜 좋네요.
1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한 곳이고요. 우와. 이 집에 예전에 사시던 이제 할아버지께서 97세까지 장수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을 저희 또 보러 왔을 때 그 할아버지의 정정한 모습을 보고 이 집은 정말 좋은 기운이 있는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사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옛날 거 그대로 보존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보다는 옛날 게 더 아름답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다른 곳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그렇죠. 네. 누구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는 공동 주방이라 네.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도 회의하러 오시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누군가 싶었더니 또 다른 마을 호텔을 운영하는 주민이었어요. 서로 왕래하며 마을을 지킨답니다. 황촌마을의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아, 예. 저희 황촌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마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점에서 저희만의 특별한 약간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마을을 연애의 성지로 만들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경주가 원래 옛날부터 신혼여행지였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이런 옛날 것과 새 것이 이렇게 공존하는 이런 걸 잘 법률해서 거기다가 연애를 접목시켜서 연애의 성지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포부가 조금 있습니다. 이야, 굉장히 저도 예, 연애라고 말씀하시니까 속이 타네요. 다음에는 꼭 여자친구와 경주에 와야지 하고 달콤한 상상을 하던 중에 청청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비도 오고 날도 추웠는데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아, 감독님. 제가 봐도 오늘 저 진짜 고생했습니다. 진짜 비 맞아가지고 지금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감독님, 저는 아까 저 제가 침대에 누워보니까 좀 푹신해가지고 저는 오늘 좀 자고 내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라가세요, 다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그럼 자고 갈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감독님, 잠깐 지금 대구잖아요. 가깝잖아요. 아유, 갑자기 동침이요? 나 혼자 있으면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아, 당신은, 아, 감독님, 아, 뭘 알아요? 아, 뭘 알아, 감독님! 제대로 독한 경주였습니다.